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도록 멀리 광야로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울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으렴.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구운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먹고 마신 후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나타나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 뭘 좀 먹으렴.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단다. 엘리야는 먹고 마셨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곧 내가 지나갈 테니 밖에 나가 서 있어라. 세찬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이 타올랐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죠.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명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그를 해치려는 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